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6일 화요일인데요. DS 단색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가까이 추가적으로 늘린 모습이죠.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내려와서 정말 큰 손실이 발생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앞으로 DS 탄석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DS 탄석의 강한 반등 흐름 자리에서의 매도 전략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DS 단석이 앞으로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려면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하는 강력한 수급이 필요하겠죠. 자, 이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 나와줘야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으로 연결이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나와주면서 신고가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신규 상장 당일부터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면 마이너스 50% 가까이 눌리는 이러한 현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DS 단석과 비슷한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 어떤 거였어요? 두산 로보틱스였죠. 자,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종목 또한 신규 상장 당일 강한 돌파자리 이후에 계단식 하락 구간이 이어지면서 공모가 부근까지 폭락했었습니다. 즉,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량 눌렸는데 자, 하지만 공모가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며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왔어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어떤 재료가 있었죠?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했고 두 번째로 코스피 200편입 기대감.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 이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해주는 상승 임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DS 단석의 경우에도 현 위치에서 급격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려면 명확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DS 단석의 경우에는 지금 보호해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이 보호해수 물량까지 소화해주는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줄 필요가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DS 단석의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이끌 수 있는 호재 두 가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자, DS 단석의 호재 첫 번째 이슈 이거 어떤 거예요? 다가오는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DS 단석의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예전에 15년 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에 같이 일했던 동료로부터 DS 단석의 리포트를 입수했는데 이번 4분기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이슈가 있어요? 지난 19년도에 전기차 붐에 생산됐던 전기 차량들이 5년 단위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금년인 2024년에 DS 단석이 영위하고 있는 폐 배터리 사업이 크게 수혜를 받으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S 단석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다. 현 위치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연출되면서 공모가 부근까지 눌리면 이때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DS 단석으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DS 단석 지난 최고가 자리 신규 상장 다음날 47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분명히 잡아드렸어요. 자, IPO 섹터 수급들이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라운드픽의 자리 50만원 후안에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강한 조정 흐름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규 상장 바로 다음날 최고가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47만원 이상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정확한
전략마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DS 단속으로 아직도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할 거였으면 애초에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최고가 자리에서 손절하거나 매도를 했었어야지, 지금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현 위치 지금 개인들의 패닉셀이 이뤄지고 있는데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 위치는 오히려 추가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셔야 되고 저점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물량 또한 늘려놓아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를 확실히 준비한 다음 DS 단속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웹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DS 단속의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확실하게 DS 단속의 매매 타점 상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7.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나중에 DS 단속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고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연출되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강한 반등 흐름 이어졌다가 흐름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없어야 돼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DS 단속에 정확한 매매 타점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 가시고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상세하게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기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